채널 고정하시면서 다음 정보도 끝까지 챙겨 가셔야죠.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7호선 학동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2019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6층 소개고요. 구조는 방 1개, 거실 욕실입니다. 매매 금액 2억 5,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실투자금 약 3,500만 원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원 활용하면 실투자금 1억 3,500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의 중심으로 소장님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강남구 안에서도 논현동입니다. 이것도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자, 이 논현동 같은 건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소규모 어떤 자본 가지고 내 집 마련이나 세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제 논현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논현동 일대에는 아파트는 거의 없죠. 전부 다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남의 위치를 모으신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논현동이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한 곳에 뭐 논현역, 학동역, 그다음에 신논현역, 언주역 이렇게 네 역이 포위를 하고 있는 곳에 딱 가운데에 본물건지가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가장 가까운 역을 아마 이렇게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나마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 학동역에서 도보하는 5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신논현역과 언주역 9호선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신사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또 분당선이 개통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모 반듯한 곳에 사방팔방 어디든지 지하철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대로변이 왼쪽에 있고 또 그다음에 삼성동이라든지 위쪽에 뭐 청담 또 압구정이라든지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관련된 지역이 우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대로변과 삼성동 가운데 위치를 했기 때문에 양쪽 어디를 가든지 상권 뭐 그다음에 직장 수요 풍부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논현동 그러면 한참 전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우리 뭐 백주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논현동의 먹자골목을 본 물건지에서 도보로 그냥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녁에 뭐 약속이라든지 논현 상권이 커짐에 따른 집가 상승 따라서 집가 상승에 따른 또 투자 수익도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발 개발 호재가 굵직굵직한 거 있다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롯데칠성 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물류창고 기능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지금 화면에 보인 것처럼 초고층 건물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대규모 직장 수요가 이곳에서 발생이 되게 된다. 따라서 이곳 강남역까지는 논현역에서 자전거 내지는 도보로도 걸어서 이동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주근접상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동의 국제기로 복합지구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곳은 현대 GBC센터가 들어오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같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어떤 고속급 백철도부터 시작해서 뭐 지역 노선 그다음에 광역 급행버스까지 전부 다 지하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자, 지상을 덮어서 일정 부분의 어떤 문화 공간까지 창출이 되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서울의 가장 큰 먹거리가 강북에 있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내지 50년에 강남의 가장 큰 먹거리는 바로 이곳 삼성동 영동대로 통합 개발에서 나온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입지사 설명드렸다시피 왼쪽에는 강남대로변이 지나가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강남대로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부간선도로로 이미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6.8km 기간밖에 안 내는 한남에서 양재 구간은 고속도로의 기능이 이미 상실을 해버렸죠. 따라서 항상 정체가 되는데 차는 지하 2개층으로 들어가게 만들고요. 지상의 녹지 공간과 더불어서 또 일정 부분의 상권시설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사업인데 부동산 역시 1, 2년만 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남대로의 어떤 신분당선의 연장사업 그다음 그 바로 옆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까지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강남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들이 보물건지 양쪽에 질비를 해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을 간단히 좀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총 6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층 중에 6층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논현동일 때는 전부 다세대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 건물 같은 경우는 4층까지밖에 없죠. 높아도 5층인데 6층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뷰도 시원산에게 뚫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 하나와 거실, 그러니까 원룸 원거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축이기 때문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프로션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이게 뭐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강남의 직장인 싱글들이 굉장히 좀 선호할 만한 입지와 건물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가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룸 원 거실인데요. 매매가 2억 5천 5백. 전세를 놓으신다 그러면 2억 한 2천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은 갭투자로 갔을 경우는 강남의 논현동 한 복판임에도 불구하고요. 3천 5백 정도. 만약에 월세 수익형 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선순위 대출 1억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요. 보증금 2천에 80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투자 금액 1억 3,500 들어가서 매월 월세가 80만 원씩 나오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수익은 수익대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논현동 다세대 주택이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알짜 투자처만 소개해 주신 이철웅 소장도 방송 끝나도 직접 만나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 화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주제는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소액 투자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열리고요. 신논현역 인근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02-2077-6355번 전화 주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퀴즈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답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바로 3번 종합부동산세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행운의 당첨자 5분 화면으로 바로 공개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4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월도 쭉 실전 부동산 고고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